안녕하세요. 슈가프레 김동률입니다. 자, 오늘은 제품이 아닌 이제 장비 리뷰를 할 건데요. 이 친구가 이제 파코셋이라는 친구예요. 파인다이닝에 이제 취직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파티셰로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된 아주 비싼 고가의 아이스크림 머신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서 당황하지 않게 제가 작동법부터 어떤 건지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겉에 이제 엄청 차갑게 만들어줘서 이제 돌리면서 살살살 얼어가는 약간 젤라또 만드는 방식일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다르게 이 친구는 이제 여기 통에다가 얼려가지고 이제 곱게 갈아줘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놀란 거는 이 친구가 이제 그 비행기 모터에 돌아가는 그 엔진을 이용한 거고, 그리고 진공으로 만들어서 아주 미입자로 아주 곱게 갈아서 식감이 이제 사르르 녹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제 아이스크림 머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건 파코젯 1인데 제가 중고로 사가지고 약 400만원에 샀고, 지금 파코젯 2 같은 경우에는 780에 부가세 포함해서 한 850 정도 될 거예요. 거의 중형차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이제 부속품 먼저. 이거는 이제 몸체,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스크림을 얼리는 통이에요. 그리고 얘가 하나에 거의 40만원인가 50만원 돈 하는 날이고, 이게 이제 진공으로 만들어주는 튜브 같은, 그리고 이게 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거 전원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걸 합쳐서 여기 꽂아줍니다. 이제 딱 딱 걸리는 느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뚜껑 있으면 뚜껑을 빼고 여기다 꽂았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열려 있을 때는 레디 버튼이 꺼져 있다가 이제 다시 닫게 되면 레디 버튼이 딱 불이 들어와요. 그때 여기 이제 초록색 이 버튼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따가 제가 바로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아이스크림을 한번 갈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가 마침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스크림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설록의 티를 우린 티 아이스크림이고, 이거는 이제 청사과 라임 소르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 갈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 돌려주시고,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게 굉장히 시끄러워서 아마 일단 한번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다 갈렸으면 돌려줍니다.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곱게 갈렸어요. 정확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엄청 뽀얗게 올라왔어요. 이거를 냉동에 넣어놨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이 바뀌면서 날이 이제 더럽잖아요. 다른 아이스크림을 갈았으니까. 그래서 이 날은 또 한번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파코젯용 만드는 아이스크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파코젯이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핸드메이드로 만들 수 있는 파르페 형식이라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전에 일단 지금 파코젯용 아이스크림 반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유랑 생크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노른자, 설탕,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쿠앤크에 있는 그 크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쿠키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설탕 5분의 1을 넣어서 밑에 이제 눌러붙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고 끓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머지 설탕은 노른자에 넣고 힙으로 쳐주도록 할게요. 뭐 좋은 거는 뽀얗게, 그냥 뽀얗게 올리시거나, 그러니까 설탕이 녹을 때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계속 젓다 보면 이제 계란 노른자 색깔보다는 약간 연한
노란색, 아이보리색이 좀 돼요. 이때까지 돌려주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색깔이 나왔다 그러면 두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우유가 살짝 끓기 시작하면 아까 설탕과 노른자 휘쳐놓은 곳에 우유를 부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익을까봐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저어주시고 다 녹은 것 같으면 다시 부어줍니다. 안에 있는 것까지 깔끔하게 다시 끓이도록 할게요. 자, 온도는 몇 도까지 올려야 되냐? 한 85도. 살모넬라 균이 죽을 때까지 그 정도 온도를 끓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그냥 아까 전에 이거 오레오 크림 있잖아요. 이거 넣어주시면 돼요. 뭐 좀 넣으면 좀 달긴 해지는데 그럼 설탕량 줄이고 넣으시면 어쨌든 퀸크의 그 맛이 좀 더 잘 나요. 그래서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82도까지 이제 끓게 됐으면 화이트 초콜릿 넣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 넣으셨으면 팥꽂이 지금 통밖에 없어서 제가 여기다 넣을 건데 바로 얼리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이제 휴지를 식힌 다음에 그 다음날 채치고 아 갈아서 채친 다음에 다시 팥꽂이 통에 넣어서 얼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먼저 통에다 넣을게요. 쿠키는 언제 넣냐? 지금 넣게 되면 쿠키가 굉장히 눅눅해져요. 그래서 얼른 다음에 같이 갈아주거나 아니면 갈아준 다음에 쿠키를 부셔서 넣어주거나. 근데 오늘 저희는 이제 그냥 넣어서 갈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는 파르페, 제가 아까 말한 팥꽂이 형식과 다른 파르페 형식인 이제 아이스크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건 이제 우유랑 우유 그리고 노른자 설탕 그리고 오레오 크림 쿠키 또 100% 휩친 생크림 스위스 머랭 이렇게 준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뭐 파르페라고 해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똑같아요. 만들 방식은 설탕 좀 붓고 아까 좀 남은 거는 이제 머랭에 쳤고요. 그리고 남은 설탕은 또 노른자에 넣고 휘칠게요. 이제 다른 게 있다면 그거는 끓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얼려서 이제 간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다 차가운 상태에서 섞어서 그 상태로 얼려요. 뭐 머랭도 이제 이제 거품이 있고 생크림도 거품이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앙글레이즈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섞은 다음에 얼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끓기 시작하면 휘친 노른자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또 오레오 크림 넣어주도록 할게요. 뭐 이 친구 너무 많이 끓이지 말고 이 친구도 아까 마찬가지로 한 80도에 82도 약간 걸쭉해지는 앙글레이즈가 되면 그냥 바로 꺼내두고 얼음물에서 바로 빠르게 식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약간 얼음물에 빨리 식히니까 약간 걸쭉해졌어요. 약간 걸쭉해졌고 여기다가 이제 머랭이랑 이제 생크림을 섞을 건데 처음에 생크림 반 정도 넣고 페퍼로 저어줍니다.
다음에 바로 머랭 반 정도 넣고 또 섞어줍니다. 뭔가 이제 좀 농도가 잡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머지 생크림 넣어주시고 섞어주고 다시 머랭 넣어주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코딘용 아이스크림이랑 다르게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바로 부셔서 넣어줄게요. 뭐 이거 양은 여러분들 저는 쿠키가 짱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쿠키 좀 많이 넣도록 할게요. 권한 만큼 이렇게 섞어줍니다. 다 섞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통에다가 저는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 통에다가 넣고 냉동실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루가 지나서 이제 이거는 홈메이드 로 만든 쿠앤크 이거는 파코넷으로 돌려서 제가 쿠키를 부신 다음에 안에다 넣고 다시 얼린 쿠앤크 아이스크림이에요. 일단 먼저 이게 푸는 거 보시면 되게 거칠어요. 이게 이유가 이제 저희가 머랭이랑 생크림을 휘울쳐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큰 기포로 인해서 이게 풀 때 약간 좀 거친 면이 나와요. 맛은 딱 더더 말고 널려 말고 베스킨라빈스 31에 있는 쿠앤크 굉장히 맛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홈메이드랑 다르게 곱게 갈려서 그런지 엄청 좀 쫀쫀해요. 힘도 좀 있고 입자도 되게 곱고 그래서 이걸 먹어보면 생각보다 쫀쫀한데 입에서 사르륵 녹아요. 그러니까 쿠키만 남는? 그래서 쿠앤크만 딱 비교했을 때는 저는 홈메이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베스킨라빈스 31에 있는 딱 그 쿠앤크 맛이 익숙하다 보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이건 오히려 좀 안 맞는 느낌?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파인다이닝에 가서 하실 때는 이렇게 쿠키가 들어가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 아이스크림이나 이제 소르베를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캔넬이나 이렇게 원형으로 퍼서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가서 홈메이드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파코넷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파코넷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파인다이닝 가셔서 이제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겠죠? 만약 힘드시더라도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전원 버튼 어디 있는지 스타트 버튼 어디 있는지 어떻게 꼽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 파인다이닝 가시면 이제 잘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캔넬이나 원형 푸는 법 다른 거 이제 모양 잡는 법 여러 가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쿠키가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제가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캔넬이나 이런 거 푸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더 달콤한 레시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